그전에는 산노래도 둥실 이렇게 나가는 거지. 흘러가는 저 구름아 이렇게. 처음에 목소리 변했을 때는 사람들이 내 전화상으로는 말을 못 알아들었어. 한 번은 애들 학교에서 선생님이 전화가 왔었어. 여보세요.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상한 애이지라 하면서 전화를 끊는데 아마 전화 수화기를 올리면서 약간 비딱하게 올라졌는가 봐. 자기네끼리 얘기하는 게 다 들리더라고 나한테. 저기 3반 선생님, 정용근이네 집에는 엄마가 전화를 안 받고 이상한 아픈 할아버지가 전화를 받는데 아픈 할아버지가. 무당고 중자TV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. 내려간다. 야, 이 시간에 지금 몇 시인데 밤늦게 이 늘개를 자꾸 불러들이냐고. 왜 카메라 앞에 자꾸 앉히고 그러냐고. 너는 잠도 없냐? 나를 뽀까도 애지가이 뽀까라 이 호랑말코야. 아, 오늘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알았어요. 뭐가 궁금해? 뭐가? 내 지금 이 허스키 목소리. 처음에 시를 받고 밤에 기도를 간 거야, 태국산에. 기도를 갔는데 얼마나 추운지, 얼마나 추운지 정말 머리를 이렇게 거랑에다가 대고 머리를 감고 이렇게 들으니까 이 머리카락이 돌에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야, 얼어서. 머리카락은 물을 막 퍼봐야 머리카락이 떨어져. 머리를 올려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닦고 사랑 대신 사랑 대신 하는데 여기가 얼마나 시렵겠니. 손도 시렵죠, 발도 시렵죠, 춥기도 춥지, 얼굴은 빵빵 얼지는데 무섭기는 또 왜 그렇게 무섭냐고. 아무도 없으니까 무법천지잖아. 무슨 전기불이 있냐, 뭐 후라시불이 있냐. 밤중에 혼자 산거 기슬기 앉아 탁 기도하는데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추운지 내가 소리를 지르고 울었어. 아 소리를 지르고 울다가 탁 이러는데 뭐가 목에서 탁 튀어올라오더라고. 보니까 손에다 이렇게 뱉으니까 등거리가 이만한 게 나왔어.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있잖아. 피가 이만한 게 핏덩어리가 탁 튀어올라오더라. 그때는 핏덩어리 이만큼 나왔을 때는 괜찮았어. 그런데는 목소리가. 근데 한 몇 개월 한 두서너 달 지냈을 때 또 산에 이제 밤에 기도를 간 거야. 태국산에 기도를 갔는데 그렇게 춥고 무서웠어. 그래갖고 막 아글아글 쓰고 혼자서 막 울고 막 아쓰다가 칵 뱉었는데 이만하게 나왔어요, 핏덩어리가. 그리고는 그 두 큰 거 두 번째 나오고는 말을 못했어. 말이 어서오세요, 안녕히 가세요 이러고 손님 봐도 아줌마네 집에 이런 귀신이 있어, 아줌마네 집에 이래요 이래. 내가 이렇게 이게 한 6개월을 가더라고. 병원을 가니까 이상은 없다 그래. 성대가 이렇게 갈라져서 그렇지 이상은 없다 하더라고. 그러면서 약만 먹었어. 한 6개월 됐는데 이제 약간 목소리가 이렇게 나와. 이렇게 나오는 게 그때 목소리가 지금 이 목소리야. 근데 한 3, 4년 됐을 거다. 한 4년째 될 거야. 한 4년 전에 내가 저 세브란스 병원에서 내가 성대 수술을 한번 했어. 5분에 한 4년 전에 말이 안 나와서 가니까 선생님께서 닥터께서 이 코로 있잖아 이 내시경을 넣어가지고 검사를 하더라고. 하는데 성대가 사람이 이렇게 목성대가 붙었다 떨어졌다 해야 말이 나오는데 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데가 너무 말을 많이 하고 목을 써서 이 성대에 말하자면은 굳은 살이 베긴 거야. 이 목성대 양쪽에. 그래갖고 수술을 했는데 이거를 다 이 성대 옆에 굳은 살을 다 끌고 내고 나니까 굳은 살 뒤에 폴리혹이 이만한 게 있었는 거야. 목성대에 폴리혹이 있어가지고 그 혹을 잘라가지고 보여주더라고. 그래갖고 지금 이제 지금은 뭐 많이 써도 아무 상관이 없지. 내 목소리 자체가 신을 받으면서 그렇게 피가 두 번 나오고 이렇게 지금 이 목소리야. 이대로 한 거야. 내가 있잖아 무당 되기 전에는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
임희자 노래를 기가 차게 넘어갔다. 시골에 우리 강원도 용월 거기서 살 때 명절 때 같을 때 뭐 5월 단오 때 뭐 이럴 때 콩쿨 대회를 해 노래 자랑. 그러면 맨날 내가 가서 3등까지도 안 간다. 1등 아니면 2등, 1등 아니면 2등 이렇게 내가 진짜 동네마다 댕기면서 이런 다라이도 타오고 막 진짜 바구니도 타오고 이랬거든. 지금 우리 아버님이 후회하는 게 차라리 이렇게 무당이 될 줄 알았으면 그때 노래하고 그렇게 할 때 차라리 그쪽으로 가게끔 할 걸 그랬으면 춘자도 잘 했을 건데 이거를 후회를 한 번씩 하셔. 근데 지금은 뭐 노래하라 그러면 산 노래 두둥실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. 그전에는 산 노래 두둥실 이렇게 나가는 거지. 흘러가는 저 구름아 이렇게. 오, 잘하시는데요 그게? 지금 이게 안, 왜 성대가 이게 그거 해놓으니까 이 음이 나오면 끝까지 못 가. 너는 안 되잖아. 이게 안 올라가는 거야. 근데 자라는 지금 현재 목소리로 하면 산 노래 두둥시 흘러가는 저 고름아 너는 알리라 내 마음을 부평초가 된 마음을 이렇게는. 옛날에는 참기름을 착 발라난 것 같이 날아갔어 진짜. 산 노래 두둥시 처음에 목소리 변했을 때는 사람들이 내 전화상으로는 말을 못 알아들었어. 한 번은 전화가 와 자는데 여보세요 이러니까 가만히 있어 여보세요 이러니까 죄송하지만 아저씨 아줌마 좀 바꿔주세요 이래. 그래 뭐라고요 이러니까 죄송하지만요 선생님 좀 바꿔주세요. 난데 그러니까 아닌 것 같은데 아저씨 아니세요. 아이씨 빨리 나라고 내가. 그러니까 어 선생님 맞네요 그래. 내가 자다가 잠결에 여보세요 우리 아들도 내 목소리 몰라. 여보세요 가만히 있어. 뭐야 뭐 아들이 왜 그런데 이러면 엄마요 엄마요 이러고 뭔 남자 목소리를 하려고. 엄마 뭔 남자 목소리야 이래. 그니까 내가 전화를 자다 안 받는 거지. 그리고 한 번은 애들 학교에서 선생님이 전화가 왔었어. 여보세요. 그러니까 선생님이 안녕하세요. 정용건이 어머니 집 부탁합니다. 이래. 아유 안녕하세요. 그러니까 전화를 다 끊어버려. 근데 바로 전화가 또 와. 아유 여보세요. 그러니까 이상하네 이 지랄하면서 전화를 끊는데 아마 전화 수화기를 올리면서 약간 비탁하게 올라졌는가 봐. 자기네끼리 얘기하는 게 다 들리더라고 나한테. 저기 3반 선생님 정용건이네 집에는 엄마가 전화를 안 받고 이상하게 아픈 할아버지가 전화를 받는데 아픈 할아버지가 있는 것 같다고 할아버지가 자꾸 전화를 받아서 전화가 안 된대. 어머니 내가 화가 나잖아 내가. 날 보고 할아버지라는 거. 그래갖고 용건이가 왔어. 학교 갔다 온 거. 용건아 너가 선생님한테 이 편지를 갖다 주라. 몇 자 적었지. 그럼 선생님한테 편지로 전달을 했어. 엄마야 전화 받았던 사람이 엄마인데 엄마인 내가 목이 너무 아파서 말을 잘 못하는 상태니까 오해하시지 말라고. 할아버지는 우리 집, 용건이 집에 없다고 나라고. 근데 무슨 거기 용건이 있으면 우리 애한테 메모를 해보내라고 답을 주겠다고. 그러니까 나는 신을 받으면서 목소리만 잃은 게 아니고 여자의 본능을 잊어버렸어. 예를 들어서 무슨 일 있으면 아예 그러세요 이래야 된대. 뭐라 그래요? 뭐요? 왜요? 뭐요? 와 이러니까 신 받으면서 난 남자로 변한 사람이야.
오늘도 이제 우리 이 호랑벌크 같은 감독이 나를 호출을 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노래도 한 곡도 들으셨죠. 다음에는 아주 상큼하고 아주 명랑하고 좋은 멘트를 갖고 고춘자 TV 앞에 다시 한번 나타나겠습니다. 고춘자 TV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은 물론이고 부탁드립니다. 다음에 뵐게요. 야, 김감독, 내가 좀 전에 노래 한 곡 한 거 봤지? 내가 노래 한 곡 제대로 뽑아줘 볼까? 예. 어? 진짜? 예. 알았어.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.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. 어때? 아, 너무 좋은데. 그치? 잘해. 네 날 세피하게 보지 마. 알았어. 잘해.